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갤럭시 S20로 바꾼 지가 이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서 이 갤럭시 S20 플러스나 20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갤럭시 S9 플러스를 사용을 했었고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보니까 갤럭시 S10이랑 갤럭시 S20를 비교를 하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근데 갤럭시 S10은 사실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바꾸시려고 하는 분들이 갤럭시 S10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저처럼 갤럭시 S9이나 아니면은 8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적인 굉장히 고퀄리티의 비교가 되는 그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진짜 일반인이 제가 평소에 사용을 하는 수준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관에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다이어리 케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어요. 근데 뭐 20가 베젤이 조금 더 넓어가지고 화면이 넓어진 느낌은 있지만, 사실 뭐 핸드폰을 바꿨다라는 느낌이 처음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거나 했었을 때 거의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같은 문제가 이미 갤럭시 S9 플러스가 속도가 꽤 빨랐거든요. 그리고 뭐 멀티태스킹을 하는 데 있어서 끊김이 있거나 뭐 버벅이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고사양의 게임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성능 향상이라고 하면은 S20로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느끼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갤럭시 S9 플러스도 굉장히 고사양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앱이나 그런 것들을 구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20를 사용함에 있어서 더 빠르다라는 거를 체감을 하기는 일단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가 얼마나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치상으로는 갤럭시 S20가 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밖에 외출을 하고 오면은 사실 보조 배터리가 없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고 나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를 처음 샀었을 때는 배터리가 좀 오래 갔었어요. 근데 사용을 하면 할수록 배터리가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S20 제가 지금 산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배터리 다는 정도가 2년 이상을 사용을 한 S9 플러스가 배터리가 닳아지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배터리는 세폰이고 용량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배터리 용량을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보조 배터리가 밖에 외출을 하고 하루 종일 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조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저는 하나 있었는데요. 기존에 S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 인식이 뒷부분에 있잖아요. 뒷부분에 있는 대신 사실은 막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터치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지문 인식이 돼서 핸드폰을 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뒤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문 인식이 앞으로 오면은 되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 일단은 이게 이렇게 블랙인 화면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문을 찍으려면은 여기서 지문을 인식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누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정확한 위치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인식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찍으면은 이러면도 인식이 좀잘안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얘를 이 S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핸드폰에서 손가락을 아주 똑바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뭐 그냥 돌려가면서 되더라도 대충 잘 맞았거든요. 근데 이 S2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를 정말 똑바로 이렇게 이게 잘안 돼요. 똑바로 이렇게 누르고 그리고 시간도 좀꾹 누르고 있어야지 이게 열려요. 그러니까 S9 플러스는 그냥 살짝만 갖다 대고 딱 나오면은 그냥 바로 열렸거든요. 근데 20 플러스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래도 향상이 된 거라고 하는데 그전 것들은 조금 더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도 확실하게 좋아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 자체에 있는 내장 스피커가 좋아졌습니다. 한번 S9 플러스부터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S9 플러스의 소리도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이거보다 20 플러스는 확실하게 음질에 향상이 있었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영상에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들으면은 훨씬 더 음이 풍부해지고 해상력도 좋아지고 뭐 저음이나 고음이나 다 괜찮아졌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체감을 할수 있는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거를 바꿔야 되나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135만 원이나 하는 기계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거의 보조금 같은 것도 없잖아요. 게다가 뭐 사은품 같은 것도 사실은 요즘에 매력적인 게 거의 없더라고요.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바꿀 유일한 이유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성능 향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때문에 샀거든요. 저는 미술 작가니까 전시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영상 촬영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대형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핸드폰을 많이 애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좋은 카메라가 있는 게 중요했는데, 카메라 성능도 그래도 확실하게 차이가 있을 정도로 향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울트라를 가려고 하다가 울트라가 뭐 초점 문제라든가 여러 상황에서 오히려 20 플러스보다 좀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울트라를 사용해 보지 않아서 울트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영상이나 사진에서 더 향상된 게 있다라는 거는 눈에 띌 정도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영상이나 사진 촬영일 텐데요. 지금은 S9 플러스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자, 셀카 화질이 이렇게 찍히고 있고요. 자, 같은 조건에서 S20 플러스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화질이 좋아진 느낌이 확실히 있으시죠? 자, 그리고 저는 전시장을 다니면서 영상 촬영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영상 촬영을 하거나 그런 것도 확실히 화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S9 플러스는 이렇게 움직이면은 좀 초점을 잡거나 하는 게좀 흔들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S20 플러스가 확실하게 화질이 좋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흔들리거나 그러는 것도 제가 느꼈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확고하게 뭔가 좀 품질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속도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다. 배터리는 S9 플러스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빨리 닳는 것 같다. 내장 마이크 소리가 좋아졌고, 그리고 지문 인식은 뒤에 있는 것보다 인식률이 좀 떨어진다. 앞에 있는 게 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오히려 불편한 것 같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은 확실하게 좋아지기는 했다. 그렇지만 이게 135만 원이나 하는 기기이고 지금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셀카 정도만 자주 찍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셀카는 사실 화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플의 보정이 더 중요한 거고, 화질이 오히려 너무 잘 나오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찍으신다고 하면은 S9에서 넘어오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돈을 쓰더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더 좋아진 카메라 화질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꿀 만한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다가 교체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 변화는 거의 느끼지 못하겠지만, 확실하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의 만족도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S10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확실히 좋은 거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말쯤에 다음 버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 이 S9 플러스도 너무나 말짱하기 때문에 이게 바꿔도 되나 싶기도 했고 이 기기가 조금 아깝기도 해요. 아직까지 현역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도 전혀 무리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중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자세한 사양 같은 거는 다른 리뷰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사진이나 제가 영상에서 4K나 8K를 따로 찍어서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그거를 쓸 일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영상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영상 일단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게좀 그렇고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짜 8K의 화질이 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같은 FHD라고 하더라도 센서가 커지고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같은 FHD라지만 확실히 화질이 좋기 때문에 저는 FHD가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차피 압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고해상도로 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로우 파일로 사진 찍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로우 파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거를 뭐더 고화질로 이걸 찍는다라고 해서 더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뷰를 하시는 분들도 로우 파일로 찍은 것들을 아마 고해상도로 리뷰에다가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사용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영역에 사진하고 영상만 보여드렸어요. 그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